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영상의 꽃, 바로 하이퍼랩스입니다. 하이퍼랩스란 시간의 흐름을 촬영하는 타임랩스 기법에 카메라의 움직임이 들어간 촬영 방법을 뜻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시죠. 매빅 프로를 켜신 다음에 DJI GO 4 앱에서 퀵샷으로 가시면 사진에서 보인 것과 같이 하이퍼랩스가 없습니다. 하이퍼랩스는 매빅 2부터 들어갑니다. 하이퍼랩스는 매빅 2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매빅 1입니다. 매빅 프로. 근데 이 매빅 1하고 2랑 사실 뭐 카메라랑 뭐몇 가지 빼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좀 넣어주지 너무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냐? 네, 아닙니다. 네.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죠. 오늘 영상은 매빅 프로로 하이퍼랩스를 촬영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이퍼랩스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법인데요. 바로 삼각대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영상을 세팅해 줍니다. 빨리 감기를 할 예정이므로 프레임이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프레임은 30프레임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또 하이퍼랩스 영상 안에 뭐 줌인 효과를 넣으실 분들은 4K 30p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긴 롱테이크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4K로 뭐 5분, 6분, 7분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그 영상 크기 용량이 좀 굉장히 클 텐데 뭐그 정도는 감당하셔야 됩니다. 저는 1080p에 30프레임으로 맞춰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세팅이 끝나셨으면 트라이팟 삼각대 모드로 진입합니다. 참고로 삼각대 모드란 드론의 모든 출력과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모드예요. 마치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제 원하는 동선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쭉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찍는 걸 이제 롱테이크라고 하는데 드론을 활용해서 롱테이크 촬영을 할때 제일 힘든 점이 바로 이제 손가락에 의한 틀어짐입니다. 이게 지금 샘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날리다가 조금이라도 손이 틀어지면은 영상이 망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서 맞출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틀어짐은 삼각대 모드를 활용하면, 드론의 움직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런 틀어짐을 또 막을 수가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지루하게 열심히 찍어줍니다. 네, 전좀 빨리 감기를 하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찍었다면 촬영을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네, 촬영이 끝났다면 다음은 편집 단계인데요.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프리미어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이제 영상 속도 빠르기만 조정해 주면 되는 거라서 뭐 심지어 뭐 윈도우 무비메이커에도 이런 속도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편집 프로그램이면은 뭐 이리 작업은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프리미어 작업 창에서 촬영한 영상을 끌어오고요. 영상 시작 전부터 끝나는 점까지 한 6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네,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간단히 봐도 될것 같아요. 네, 스피드 설정 가셔서 네, 원하는 배율만큼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1500%에서 15배속으로 세팅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하면 네, 이런 시간의 움직임과 공간의 움직임이 함께 나타나는 하이퍼랩스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럴듯한가요? 지금 미리 보기 화면이라 좀 끊기는데요. 이건 제 컴퓨터가 안 좋아서. 네, 인코딩을 하면 좀 괜찮아 보일 거예요.
자, 영상이 조금 처지는 것 같아서 20배로 올리고, 뭐, 여기에 이제 다양한 효과를 한번 넣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벌 촬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좀더 진정한 의미의 타임랩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대 모드로 세팅을 합니다. 만약에 촬영하려는 범위가 넓거나 뭐 거리가 큰 경우에는 그냥 일반 모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사진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사진에서 인터벌 촬영을 세팅해 주시고 인터벌은 2초 정도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매빅 프로가 2초에 한 장씩 사진을 촬영합니다. 다음에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 등을 세팅하시고 비행을 시작합니다. 사진 촬영 셔터를 한번 눌러주면 다시 셔터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2초에 한 장씩 사진을 촬영합니다. 원하는 지점까지 촬영했다면 촬영을 종료합니다. 네, 이제 편집을 할 차례인데요. 사진을 이어붙여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흔히 말하는 움짤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좋고, 저는 밴믹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려 합니다. 밴믹스가 이럴 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밴믹스에서 촬영한 사진을 일괄 불러오신 후 사진 간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불러오셨다면 시간 조절 탭에서 시간을 설정해 주시고요. 0.1초가 가장 작은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무 사진이나 클릭하셔서 시간 조절하시고요. 시간 세팅한 다음에 모든 사진에 적용하고 확인 누르시면 모든 사진에 해당 시간으로 맞춰집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장 누르셔서 동영상 저장하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밴믹스에서는 한 번에 99장까지만 이제 편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많이 촬영하신 분들은 여러 개로 나눠서 저장하신 다음에 영상을 하나로 붙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이제 파일 형식 같은 거 세팅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빅 프로를 가지고 하이퍼랩스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괜찮았나요? 이렇게 또 매빅 2로 기변을 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위로를 해봅시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네, 이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